안녕하세요. 언더케이 작가 최일치입니다. 네, 시작을 좀 끔찍하게 했는데 그런 일안 당하시려면 관리를 잘 하시려면 요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필립스 음파칫솔입니다. 음파칫솔 소닉 헤어. 이름은 좀 길어요. 9500 다이아몬드 클린 스마트예요. 참 빠르게 말했죠. 제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색깔은 세 가지가 있고요. 분홍색, 흰색, 검은색. 뭐 공식적인 이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검은색으로 갑시다. 검은색이 제일 예쁘대요. 이건 제가 쓰던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거 촬영하려고 다시 받아온 건데 써봐서 잘 알고 있어요. 일단 내려서 보면은 구성품이 엄청 뭐가 많아요. 엄청 뭐가 많은데 여기에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사용설명서 그리고 여기 요게 있어요. 저는 이걸 참 본체라고 부르고 싶은데 핸들이라고 부르래요. 본체라고 부르면 화낼 거라고. 그래서 핸들입니다. 요게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핸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칫솔모가 있어요. 칫솔모가 네 종류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이 혓바닥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 이걸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네, 트래블 케이스고 여기에 핸들과 칫솔모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들고 다니는 걸 떠나서 여기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요거 아무 때나 충전이 필요하면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돼요. 물론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미덕입니다. 최대 3주까지 가니까 충전을 자주 하실 일은 없겠지만 출장을 장기로 가시면 충전도 요것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품은 컵이에요. 어우 진짜 대단하다. 완전 대박. 역시 이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물컵까지 특별한 걸 써야 되는구나. 네, 뭐 그냥 물컵으로 쓰셔도 되고요. 충전이 돼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놓으시고 요거 220이에요. 요렇게 놓으시고 요 위에 올려놓고 요 그냥 놔. 그러면 불이 띵 하고 켜지면서 충전이 돼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엘레강스하게 충전하는 방식은 처음 봤어요. 저는 집에 2,000원짜리 초록색 컵에다가 칫솔 담아놓는데 굉장히 고풍스럽잖아요. 마음에 들어.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칫솔모가 네 종이 있죠. 프리미엄 플라그 디펜스, 프리미엄 윗몸 케어, 프리미엄 화이트, 혀 클리너 헤드까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여기 RFID가 있어요. 여기에 RFID가 있어가지고 핸들에다 끼우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꽂으면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물론 그걸 무시하고 나는 이걸로 혓바닥 세정할 거야 라고 하면 뭐 굳이 그러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스마트 칫솔을 말씀드렸죠. 블루투스 들어갔죠. 그래서 앱을 깔면은 이 칫솔물을 언제 바꿔야 되는지 알려줘요. 이거는 지금 175번이 남아있는데 뭐 200번 했는데 25번 썼으니까 175번 다음에 바꾸렴. 이 아니고 이 개인의 패턴에 따라서 뭐 세게 문질렀는지 자주 닦는지 그런 걸 분석해서 산출해준 숫자예요. 그냥 200번에서 깎아내린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모를 끼우고 내가 원하는 모드나 구강 상태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세정 미백 플러스 잇몸 건강 모드 딥클린 플러스 혀 관리 모드까지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입냄새, 네, 입냄새가 없이 살고 싶다. 플라그를 제거하고 싶다. 미백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냥 뭐 30일 다이어트 코스 뭐 이런 것처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 덴탈 솔루션을 추천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일단 키면 이런 소리가 나요. 키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음파로 되거든요. 그 음파로 되면서 저 아까 말씀드린 좀 써봤는데 진짜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를 다 빼가지고 닦아가지고 다시 끼우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특이해요. 이렇게 1분에 31,000번 진동하기 때문에 힘을 줘서 닦을 필요가 없이 그냥 대고만 있어도 깔끔하게 양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블루투스가 없어도 그냥 소닉케어는 원래 되는 거고 이거의 신기한 점은 앱이에요. 양치를 시작하면은 앱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를 얼마나 닦았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위치 센서, 압력 센서, 스크러빙 센서 말 어렵네. 스크러빙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정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안 닦였는지 볼 수 있고 힘을 너무 주거나 너무 빨리 닦으면 앱도 앱이지만 핸들 진동으로도 알려줘요. 다 닦고 나서도 결과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요거예요. 3D 구강맵. 요거는 제가 양치를 했던 건데 제가 평소에 이 모양으로 닦는 건 아니고 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덜 닦았어요. 진짜예요. 그 요렇게 닦인 부분이랑 안 닦인 부분이랑 보여요. 그래서 어디를 더 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핸들에 내장된 센서가 12구간을 추적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끝나고 물어보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치실은 썼니? 가글은 했니? 저도 사실 치실이 있기는 한데 잊어버리게 돼요. 옆에서 누가 말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좀 혼내니까 평소보다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이를 닦을 때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되나는 아니고 그냥 요거 가지고 하셔도 얘가 진동으로 알려주니까 다음 구간 넘어가라 뭐 너무 센 것 같다 너무 빠른 것 같다 알려주니까 그냥 양치하셔도 되고 7일 동안 양치 시간과 횟수는 저장이 돼 있어요. 거기다 양치 히스
스토리 메뉴에서 어느 날 열심히 했고 어느 날 대충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이렇게 필립스 다이아몬드 클린 스마트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엄청 많아가지고 비싸요. 43만 5천원인데 사실 절대적인 가격으로만 보면은 황당할 정도의 가격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양치 제대로 안 못 해서 치과 가서 제가 쓴 돈만 해도 그건 훨씬 뛰어넘는데 거기다 입천장에 마취주사 꽂고 신경 긁어내고 이런 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뽑는 경우도 있겠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칫솔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책임지고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칫솔은 처음 보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필립스 소니케어 다이아몬드 클린 스마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